경기도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시력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내의 한 안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안과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시력을 되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은 2023년 10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시력 보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이 동천 무궁화라이온스의 그 이수진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발굴했듯이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이런 사회단체, NGO 단체에서 좀 많은 좀 관심과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적극 협력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은 서울 신세계 안과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동두천시와 함께 사각지대 시민을 찾아 안과 질환이 있는 위기 시민들에게는 안과 검진, 시술, 수술로 시력을 찾아주었습니다.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원데이 펍을 진행해서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서울 신세계 안과에서 여러분의 그 어르신들을 시술 및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밝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시력보존 사업의 대상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8일 수술을 마친 대상자 역시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시민이었습니다.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검사 결과 심한 백내장 소견을 가지고 계셔서 일주일 간격으로 양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고요.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도 하시면서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는 동두천시와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 서울 신세계 안과의 지원으로 시력을 되찾고 시의 긴급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노력, 한 시민의 발견과 신고로 만들어낸 민관 협력 긴급 복지 지원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